네, 남녀칠세 부동산입니다. 노방은 신림역에서 한 넉넉히 10분 안 걸릴 거예요. 아마 패션문화의 거리 이쪽인데 뭐 크기는 전형적인 원룸 사이즈입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고 일단 가격이 잠깐 가격이 얼마냐, 가격이 200에 46만원도 되고 보증금이 200에서 2000까지 됩니다. 그러면 2000이면 2000에 28만원도 됩니다. 요 방은 신림역에서 만약에 그 보증금이 한 2000 정도까지 하고 월세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, 그리고 좀 내부 깔끔한 집을 선호한다 하신 분들한테 주로 저는 소개를 해주고요. 저 보증금이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많이 적으신 분이나 아니면 보증금이 한 2000, 3000은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. 3000까지 해주는지는. 신발장 이렇게 있고 전형적인 방은 그래도 요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요 건물은 또 건물 자체는 남향이기 때문에 해는 잘 들어와요. 물론 안 들어오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가 보이신듯죠? 너무 밝다. 아무튼 남향이라서 지금 나온 호수는 남향이기 때문에 남향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또 적극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인 성격도 되게 좋고요.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가 조금 안 되고 여기 창문에서 여기 벽걸이 에어컨까지 여기까지도 3m가 조금 안 돼요. 그러니까 2m 90몇 이런 3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벽걸이 에어컨 있는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145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은 매트리스는 퀸 사이즈 매트리스는 들어갈 것 같고, 만약에 퀸 사이즈 매트리스인데 그 아래 프레임이 크다 하면 조금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림역에서 특히 이 패션문화의 거리 이쪽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무난합니다.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. 거기다가 또 이 호수는 채광까지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신림역에서 이 정도면 A급이라고 봅니다. 2000에 28로 봐도 괜찮고요. 보증금이 200 정도 받아주는 곳 중에서도 괜찮습니다. 다만 이제 하나 호불호가 갈릴 게 관리비가 11만원에 모두 포함이에요. 그러니까 전기, 가스, 인터넷도 다 포함. 그래서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감당해도 채광 아주 좋고 깔끔합니다. 그래서 신축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저는 깔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까지.